명강 수능 다섯 번째 작품, 그리움하고 참깨를 틀면서 시작할게. 자, 요 그리움 들어가기 전에 뒤에 복 2번부터 먼저 볼게. 복 2번 보면, 자, 그리움을 해석하는데 참고 될 만한 게 있어. 자, 그리움에서 눈. 보통 눈은 차가움의 이미지지, 그치? 그런데 이건 차가움의, 여기선 차가움의 이미지가 아니야. 포근하고 아늑한 이미지. 고향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정서와 연결된대. 그러면 눈을 보고 고향을 그리워하겠구나. 요걸 염두에 두고 시 팍 들어갈게. 자, 눈이 오는가 북쪽엔 자, 눈 이게 뭐라 했지? 그리움의 매개체라 했지. 그리움의 매개체고 북쪽에 어디가 있을까? 고향이 있게 이 사람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남쪽에 있겠지, 그지? 이 고향이 고향과 가족이 있는 곳이 북쪽이야. 한방 눈이 쏟아져 내리는가?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자 맹인 부부 가수 여기서 봤을 때 한방 눈은 고난 시련이었고 우리 또 슬픔이 기쁨에게 그때도 한방 눈이 고난 시련이었지만 여기서는 어떤 이미지라고? 긍정적 이미지다. 쏟아져 내리는가? 이거 내리는가? 음은요. 눈이 쏟아져 내리지? 이러면서 이거 서리법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이 눈 때문에 그리움의 정서가 강조되고 있다. 자,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이에 자,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이 우리 이용학 시인이야. 이용학 시인 저번에 우리 앞에서 봤을 때 뭐 전라도 가시네 한경도 사내가 만나가지고 북간도에서 그 작품도 있었지, 그지? 이용학 시인 일제강점기 때 시인이야. 그러면 여기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다. 이거는 일제강점기 고단한 삶으로 연결시켜가지고 해석할 수도 있어. 강점기 고단한 삶. 자, 백무선 철길 위에, 백무선은 저기 철도 이름이야.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자, 느릿느릿 이런 거 뭐라 해서 의태어지, 의태어 뭐라고? 음성 상징어지. 음성 상징어. 이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에 늘을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눈 내리는가. 이 고향에 달리는 철길이 백무선이겠지, 그지? 그리고 화물차의 검은 지붕하고, 검은 지붕 하면 뭐하고, 눈과 색채가 대비되지. 검은색이니까, 눈과 색채 대비. 자. 이거 눈이니까 고향을 떠올리는 소재 화물차 이거 백무선을 달리는 화물차도 고향을 떠올리는 소재고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너 누구겠어? 가족이겠지 가족을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작은 마을이 뭘까? 어딜까? 고향 마을이겠지 마을에도 눈은 그냥 눈도 아니야 복된 눈이 내리는가 자 복된 왜 복된 눈이 내린다고 할까? 사랑하는 가족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축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복된 눈이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른 아침에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잠을 깨어 자 자다가 잠 깨어가지고 눈 내리는 거 보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 봐봐 고려하는 것 같아 그리움 때문에 자 잠이 깬 거야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이 그립다가 지금 화자의 정서지 그리운 곳 어디야 고향이겠지. 눈이 오는가 북쪽에 한방눈 내리는가 해가지고 어디하고 똑같아요. 1년하고 똑같네. 1년과 마지막 년이 똑같은 거 뭐라 그러지? 수미상관 이렇게 반복되면 당연히 운율 향상되지. 그리고 또 뭐하니? 정서를 심화시키잖아. 정화자의 정서를 심화시켜준다. 자 여기가 이용학의 그리움이고 옆에 문제 볼게.
자, 시적 상황은 시적 화자는 잠에서 깨어났어. 그리고 소다지는 뭘 봐? 눈을 보면서 고향과 그곳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다. 당연히 시적 화자의 정서는 그리움이겠지. 자, 그리움의 매개체. 가족을 떠올리는 매개체는 눈이지. 그리고 가족이 있는 고향 마을은 작은 마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자, 표현상의 특징. 자, 뭐 하는가, 내리는가, 내리는가 이렇게 어문형 의미지. 어문형 종결 의미. 어문형 종결 의미를 갖고 모하니 그리움의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가 아니고 뭐 수미상관을 통해서 안정감 주지. 그리고 주제를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시키면서 주제를 강조하고 시 주제는 떠나온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자, 그 다음에 김준태의 참깨를 틀면서. 자, 시골 마을에서 할머니랑 같이 참깨를 트는데 나는 힘을 팍팍팍 주면서 참깨를 틀고 할머니는 슬슬 트는 거야. 나는 이렇게 팍팍 주니까 그 참깨 그게 우르르 떨어지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팍팍 들면 뭔가 결과물이 확 쏟아지는 거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모가지 부러진다고,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하라고 그렇게 할머니가 나에게 충고하는 그런 이제 내용의 시야. 상근을 내린 박기통이. 여기가 할머니 일상의 공간이야. 일상적인 삶의 공간이고 삶의 공간이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깨닫는 공간이고. 자, 할머니와 참깨를 튼다. 보아하니 할머니는 슬슬 막대기질 하지만 할머니는 굉장히 어때요? 여유롭고 느긋한 그런 모습으로 막대기질 하고 있어요.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 나는, 젊은 나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조급한 현대인. 한번 내리치는데도 힘을 다한다. 힘을 팍팍 주는 거야. 자, 욕심을 부리는 모습이지. 세상사에는 흔히 맛보기 어려운 쾌감, 어떤 쾌감일까? 자, 참깨를 틀어대는 일엔 희한하게 있는 것 같다. 이 어려운 쾌감, 세상사에서는 맛보기 힘든 어려운 쾌감. 한번 내리쳐도 셀 수 없이 샤샤 쏟아지는 무수한 흰 알갱이들. 이게 어려운 쾌감이야. 세상사에서 맛보기 힘든 어려운 쾌감이야. 샤샤. 엄청 많은 알갱이들이 쏟아지는 거야. 참새 알갱이들이. 샤샤는 의성어지. 의성어고. 의성어 이거 뭐라고? 의성어. 의태어는 음성상징어. 무수한 알갱이들. 자, 도시에서 10년 가까이 살아본 나로서 나로선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일 왜? 굉장히 많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잖아, 그지? 자신이 생각하는 내가 이만큼 결과물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신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휘파람을 불어가며 맷다발이고 연이어 틀어댄다. 사람도 아무 곳에나 한 번만 기분 좋게 내리치면 참깨처럼 샤샤 쏟아지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 이렇게 내가 결과물을 세속적 욕망들을 채울 수 있는 결과물을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틀다가 할머니가 아가 모가지까지 떨어져선 안 된다. 모가지가 뭘까요? 자, 지켜야 할 가치들. 현대인이 지켜야 할 가치. 안 되는 이라. 자, 그래, 이런 순리대로 해야 된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순리대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할머니가 가엾어 하는,
할머니의 가엾사는 꾸중을 듣기도 한다. 이 꾸중은 사실은 뭐야? 삶의 지혜지, 그지? 나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순리대로 찬찬히 지켜야 할 가치 지키면서 세상 살이해야 된다. 이렇게 할머니가 말씀해 주시는 거나 다름없는 거야. 자, 시적 상황 보자. 시적 화자인 나는 슬슬 막대기질하는 할머니와 달리 힘을 더해 내리쳐 참깨를 틀다가 꾸중을 듣지. 이게 꾸중은 사실은 삶의 지혜지. 시적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깨달음이고 시의 의미 여유롭고 느긋한 존재는 할머니고 젊은 나는 조급하고 자 충동적인 존재이고 자 인물들의 대립적 태도 할머니와 나의 대립적 태도가 보이지 통해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 시골 생활의 체험을 형상화함으로써 구체성을 획득한다. 자, 일상어를 통해 어려운 말 없잖아 이게 그지? 일상어를 통해 시골 생활의 체험을 형상화했다. 시의 주제는 순리에 따르는 삶에 대한 깨달음. 자 여기까지 수고했고요. 문제 풀어보세요.